사실 오늘 그 아침이슬 저 노래 한번 부르려고 그룹 B1A4의 메인 보컬이자 실력파 뮤지션으로 통하는 가수 산델 씨. 그가 50년을 거슬러 올라 아침이슬을 불러보기로 했는데요. 이제 음악을 이렇게 또 남겨주셔서 저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근데 너는 왜 왔니? 저요? 너는 여기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는 왜? 왜? 사실 형님이 그 편곡을 해주셨거든요. 아 그랬어? 예, 제가 편곡을 좀 했습니다. 예. 예. 어떻게 했나 들어보자. 좀 재미있게 하지 그랬어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들으시면 아마 좋게 들으실 것 같아요. 싫어. 마음 올려놓고 들을 거야. 저는 아침이슬이라는 곡을 선택을 했는데요. 거친 저 광야에 뛰어들어야 된다 막 와 이게 뭔가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나아가자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내 마음에 서름이 알아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 이제 가노라 너무 못하게 보시네. 어, 입덕하셨어요. 아, 가까이서 보네요. 와, 예, 예. 진짜. 아니, 제일 어려운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그건 내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불편하다기보다 사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기가 근데 연예인 중에 정말 탑 오브 탑의 기운이 와, 저는 피아노 치면서 손가락을 떨었어요. 저는 쌤께서 표현하신 어떤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채로 함부로 접근할 때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선생님한테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 사실 그래서 떨리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 그게 이제 우린 틀릴까 봐 우리가. 맞아요. 내 식으로 알면 돼요. 그 노래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불러서 또는 모여서 불러서 다른 색깔이 될 수도 있지. 노래는 부르는 사람 거예요. 마지막까지 훈훈한 말씀 투척해주시는 대선배님. 역시 갓 희은. 많은 후배들이 그녀를 존경하는 이유를 이미 알 것 같은데요.